없으신가 봐요. 아, 정말 여러분, 엎드려 절 받기로 앵콜 한번 해볼까요? 사실 저는 항상 공연 때 고민인 게 앵콜이 나올까 안 나올까 이게 고충이거든요. 근데 오늘 나와버렸네요. 오늘 공연은 정말 성공적인 공연이라고 생각했고요. 앵콜곡 뭐로 하면 좋을까요? 시간을 천천히. 어. 시간을 천천히. 죄송해요. 다른 공연 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아쉬우니까 유튜브에 김세영이랑 검색하시면 시간을 천천히 이진실어 그리고 하고 있어요. 네, 유튜브도 검색을 해보시고 뭐 멜론이나 음원 사이트에 김세영 검색하시면 네, 앨범이 두 개가 나와요.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. 아우 죄송해요. 오늘도 그거 오늘 준비를 안 했어요. 그것도 음원 사이트에서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들을 수 있고요.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는 English Man & Yogurt을 이 곡이 제일 반응이 좋네요. 네, English Man & Yogurt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했고요. 정말 재밌는 공연이었어요. 이제 관객분들보다 제가 더 신나는 것 같아요. 그쵸?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다행이네요. 그럼 마지막 곡으로 잉글리시맨 앤 요걸 들어야 되고 저는 정말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. 뒤에 담소네 공방 팀이 정말 예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, 예쁘게 귀엽게 즐겨주시고 네, 그러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